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찾아뵙게 된 내용은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발스포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내를 해드릴 겸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유막 제거랑 발스포팅 효과를 함께 진행하는 건데, 모드게러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유막 제거, 그리고 발스코팅, 그러니까 차량 전체에 기본적인 발스코팅은 다 올라가고요. 앞유리까지 발스코팅을 했을 때 이제 7만원, 옆유리랑 뒷유리를 추가하시면 10만원, 유막 제거, 발스코팅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내가 볼 땐 이거 거의 그냥 무료 공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루소 팀장님이랑 좀 가타부타가 있었는데, 네, 밀고 나가는 걸로 7만원, 10만원 금액부터 말씀드렸고, 중요한 목적은 이제 발스코팅의 중요성인데, 비 오는 날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시야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속도도 많이 못 내고 위험성도 있고, 특히 옆유리 같은 게 이제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스코팅을 안 하시더라도 유막 제거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스 코팅은 이제 표면에 물이 쉽게 들러붙지 못하게 표면 코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약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접촉각이 크게 만들어서 물방울이 표면에 눌러붙지 않고 비딩이라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히게 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주행 중에 제거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약재는 이제 기본 경화 시간이 2시간. 그래서 저희가 뭐 작업을 하고 뭐 하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비만 맞지 않으시면은, 네, 발스 코팅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날파리가 엄청 많거든요. 날파리 같은 경우도 저희 발스 코팅을 지금 차량 도장면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면은 도장면 전용 코팅제가 올라가는 건데, 날파리, 그 다음에 새똥, 요게 이제 PPF 필름에도 되게 취약한 특성이 있어요. 산을 분포하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차량 도장면에도 그려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발스코팅을 해놓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고압수로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벌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는 적극 추천하는, 그리고 비용이 일단 저렴하니까 올 여름을 남들보다 편하게 쾌적하게. 유리 같은 경우는 크게는 저는 모르겠는데, 범퍼에 이제 그 벌레가 묻은 거를 그날 안 닦으면은 그게 좀 닦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 세차장에 넣어도 그게 완벽히 제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디테일링 샵에 가가지고 저희가 발스코팅 해드리는 금액의 2배 이상의 비용을 내고 전문 디테일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리고 뭐 벌레 묻었다고 퇴근하자마자 세차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게으르기 때문에 오염물을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도장면을 어느 정도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PPF가 올라가 있는데, 제 차량은 PPF가 올라가 있는 위에 유리막을 올리고 그 유리막 위에 발스코팅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네. 네,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제 차는 지금 PPF 한 지 한 6개월 넘었죠. 근데 아주 신차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지난 차지만.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차량의 표면이랑 유리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 산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 유막이 많이 안 생긴 거죠? 그죠. 아직 차가 운행이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이게 발스코팅을 안 하고 타면 금방 생겨요, 유막은. 아, 혹시 유막이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유막이 심할 때요? 네. 아, 이게 정말 작업을 하다 보면 물때가 심해서 안 나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안 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 때가 안 나가는? 네,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하거나 좀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하죠. 이게 유막 제거제고, 네, 여기 광택기에다가 이 앞에 부드러운 패드 껴가지고 너무 힘 주지 않는 상태로 가볍게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무방대로. 시중에서도 팔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 네. 그런 거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제 보통 이런 기계로 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이 손을 미는 것보다는 힘 세니까 이제 유리 키스가 날 수 있으니까 패드에 이물질이 없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해서 유방책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거 확인 안 하고 했다가는? 진짜 잘못 뭐 이렇게 이물질 꼈을 때 돌려버리면 유리가 다 키스 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스월처럼 키스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주의해서. 네, 그런 것만 주의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기계로 돌릴 때 이런 몰딩이나 플라스틱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잘못 가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끝단은 거의 손으로 마무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스킹 해서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기계도 없고 만약에 손으로 해야 된다. 힘들어요 근데? 네, 제가 해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유방이 심할 때 몇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 작업이니까 유막이 없어지니까 딱 없어질 때까지 닦아야 돼서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막이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앞이 잘 보이긴 해요. 유막 제거할 때 이게 유막이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제 유막 제거제를 이렇게 닦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면은 그냥 막 밀려서 약재가 바로 다 묻죠. 근데 여기 보시면 덜 닦인 부분들 보면 이렇게 막 약재가 막 밀려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덜 닦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막 안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약재가 이렇게 안 펴질 때가. 약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유막이 좀 남아 있는 상태. 네. 아, 꿀팁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잖아요. 네. 비 오는 중에도 발속 코팅을 하면 효과가 괜찮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장마철이 아닐 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속기간은 짧아질 수는 있죠. 건조가 덜 돼서? 네. 이제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경화가 너무 안 되다 보면 물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에 의해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와이퍼를 많이 키시니까 와이퍼에 의해서 또 많이 벗겨질 수도 있죠. 발스코팅. 훨씬 좋네. 하면 네. 벌레 자국들도 또 생겼을 때 제거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죠. 이게 코팅이 안 돼 있는 차에 벌레가 맞아서 이제 좀 오래 고착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버그 클리너를 쓰고 물을 뿌리고 뭐 미트질을 해도 뭐 벌레 자국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패인 것처럼. 네, 패인 것처럼 클리어가 많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광택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 제 것도 늦었나요 혹시? 코팅을 해놓으셨어요? 아니. 그럼 뭐 늦었지. 이벤트 안내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모두 게러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이제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전면 유리 발수 코팅까지 7만원. 근데 측후면을 같이 한다 그러면 10만원. 근데 저는 측후면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뒷유리는 승용차들 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하죠. 코팅이 안 돼 있어요. 다가오는 장마철이랑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 이제 벌레들을 고압수로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행 갔을 때 뭐 손세차는 할 수 없고 그 물 뿌리는 데 가서 물만 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특화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안전 관련된 내용이니까
근처 디테일링 샵에나 뭐 셀프 제품, 셀프로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